자, PNT의 대안주, 결국에는 2차 전지, 이제는 장비 업체를 봐야 한다라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분은 원익 P&E를 가져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TSI를 가져오셨는데요. 자, 원익 P&E, TSI,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2차 전지, 이제는 2차 전지 중에서도 더 세분화해서 장비 쪽을 봐야 된다. 장비가 갈 차례다라고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부터 2차 전지 장비주 중에 원익 P&E 가져오셨습니다. 네, 다 같은 장비가 아니라, 네. 장비도. 장비라고 다 같은 장비가 아닙니까? 예, 유비, 관우, 말고. 그만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충전기도 필수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예, 충전기 예, 관련된 원익 P&E도 눈여겨 봐야 될 부분들인데 어떻게 2차 전지 쪽에 장비가 한 88%, 네. 전원 공급 장치가 한 7%, 그리고 특히 자회사라고 있는데 P&E 시스템즈가 있는데 이쪽이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요. 근데 그냥 어떤 충전기가 아니라 급속 충전기 쪽이죠. 예, 이쪽에 대한 변화를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을 수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법령에서도 지금 이제 앞으로 건축 허가를 받는 아파트 주차 면수의 5% 이상은 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를 필수로 해야 된다. 네. 그만큼 전기차가 계속 어떤 대세가 되고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충전기가 계속 필수로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맞춰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 매출의 한 80%가 급속 충전기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본양의 매출이 한 17%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하기도 상당히 좋아지겠죠. 미국 쪽은 아직 없죠. 아직 미국은 확실하게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이 더 통과돼야 그에 따른 변화가 강할 텐데 일단 슬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특히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자체가 마찬가지로 장비 업체들이 좀 빠르게 들어가는 데는 좀 제한적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력과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네.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최근에 NS라는 회사의 지분을 한 38% 늘리면서 인수를 했습니다. 네, 이쪽이 공정 자동화 장비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같이 결합하게 되면 전원 관련된 쪽, 또 자동화 장비 쪽 연결시켰을 때 시너지는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240억대, 그러면 한 17% 늘어날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약간 좀 늦은 수치긴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 한 35% 이상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내년 300억대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들은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지연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시 확보가 된다. 그리고 또 급속 충전기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진다라는 부분들 그렇죠. 체크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원익 P&E를 김민수 대표님은 주셨습니다. 충전기 쪽에서도 역시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에는 충전을 해야 가니까요. 그렇죠? 근데 오늘 또 저도 아까 미국 쪽 왜 여쭤봤냐면 네. 오늘 뭐 인프라 투자 법안 미국에서 이야기 나오니까 미국에서 충전기, 충전소 관련 종목들이 많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미국 쪽에도 이야기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니까 앞으로부터 네. 타개할 수 있으니까 뭔가 이런 판매로를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익 P&E 김민수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고 자 길건우 연구원님께서는 네. TSI를 가져오셨습니다. 네, TS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앞에서 이제 전국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전국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믹싱이라는 또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전문화된 전문 제작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믹싱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을 잘 섞어가지고 이제 슬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슬러지 형태를 그쵸.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 양극이나 음극에 이걸 뿌려서 도포를 한 다음에 이게 뭐 좋은 상태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력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전체 공정 중에서 전국 공정이 한 30% 정도 차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얘는 이제 5% 정도를 차지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올해까지는 별로 안 좋습니다. 올해는 적자도 있고요. 네네. 최근 들어서 이제 공시 뜬 거 보면은 뭐 무보증 3호사채 파생 상품에서 평가 손실 한 109억 원 정도. 네네. 이 시까지 되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뭐 실적도 좋아지고 수주 자체도 좋아져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주요 고객사는 우리나라 뭐 셀 3사들도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ACC라고 있습니다. 네네. 프랑스 토탈사랑 독일 오펠사 배터리 합작사인데 여기에 이제 기존의 파일럿 라인 테스트용 장비를 수주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력을 바탕으로 올해 4분기나 아니면 내년 1분기 사이에 ACC에서 이제 수주를 만약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네. 주가가 아마 그때부터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이제 장비주들이 많이 관심을 못 받고 주가가 별로 안 좋았던 이유가 유럽에서 중국 업체랑 계속 경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밀리면서 실질적으로는 주가 자체가 별로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이제 미국 투자 방금 저희가 계속 미국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의 이제 2차 전지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사실 국내 장비 업체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노스볼트 관련해서 이제 신규 투자에 국내 장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그널들을 합해 본다라고 하면 장비주가 사실은 내년에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중에 이제 TSI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관심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현대차랑 SK랑 미국 GM 제너럴 모터스가 이제 투자한 미국의 SE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올해 이제 스펙 합병해가지고 아마 상장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 있는데 TSI도 그 CSI 자회사 중에 CI 솔리드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랑 합작을 해가지고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관심에 대한 수혜까지도 더불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TSI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에서 내년에도 확실하게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잘 갈 거다라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입을 모아서 의견을 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길건우 연구원님의 TSI 좀 보겠는데 네. 차트 보니까 최근에 그쵸. 급등을 했다가 네. 쭉쭉쭉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괜찮을까요? 실질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올해는 별로 안 좋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실적도 안 좋고 저점으로, 공시된 것들도 네. 네, 근데 이제 저점이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잘 잡아야겠네요. 네, 뭐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매가는 만 원대 정도를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들어가 만 원대 진입했다라고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저점 확인하시고 만 원대 정도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목표가는 전고점까지는 내년 2분기 안에는 충분히 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1년 차입니다. 근데 대부분 1년 차 때는 급등도 하지만 급락도 많이 그렇죠. 하는 패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안정적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봤어요. 9,000원. 왜냐하면 저점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그렇죠.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점이 확실하게 좀 다져졌을 때 그때 들어가서 내년에 이제 내년까지 끌고 가서 수익을 보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 9,000원에서 만 원 사이에서 저점이 잘 잡히는지를 일단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김민수 대표님의 원익 P&E 소개를 해주시죠. 가격 전략. 네, 좀 쉬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확실하게 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거래가 좀 없죠. 그렇기 네. 때문에 거래량 증가와 함께 어느 정도 박스권, 단기 박스권 탈피가 나오리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 34,000원대 전후로 해서 진입하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직전 고점대가 41,900원이 있는데 아마 이 정도 부분은 내년까지 확장될 실적과 또 성장세 생각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져서 1차로는 42,000원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직전 고점 저점대가 이탈하는 3,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익 P&E까지 이렇게 2차 전지 장비주들을 오늘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PNT, 원익 P&E, TSI 세 분 모두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 2차 전지 장비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세 종목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도 괜찮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이제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뭐 게임주들이 뭐 NFT만 만나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시장 어제도 보셨죠. 오늘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또 보니까 부동산 쪽도 NFT랑 만나더라고요. 네. 네. 어제 공시한 거 보니까 그런가요? 네. 코롱 스포츠. 여기도 코롱 스포츠가 네, 여기도 NFT랑 만나다 보니까 이제 결합될 회사 없나? 이거 찾는 네. 게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의 관심은 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신기술 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시장은 철저하게 좀 소외도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시장의 단기 박스권의 하단부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들 계속 보시면서 다음을 또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데일리도 NFT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일건우 연구원님은요? 이제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네. 사실은 이제 달려가는 애들 잡는 거에는 솔직히 조금 두려움들도 그쵸.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 레이스가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나 계속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공약에 이제 조금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이제 여당, 야당 누가 이길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쵸. 그래서 양쪽 다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서 대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크게 본다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이랑 내수주가 그래도 네. 수혜를 보지 않을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이나 수출, 그다음에 공통적으로는 부동산. 쪽이 조금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레이스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